그래서 이분이 영어로 미국 그 저기 출판사에서 두개 지금 출판하셨고, 한국에는 한 열몇 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일스 박사님, 옛날에 영남 신학대 교수 하시다가 대구 제일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 대구에서 몇천 명 모인 교회에서 목회 하시다가 그 장로님의 하고 이제 갈등이 있어서 어려움도 당하시고 지금 이제 제아의 신학자로 살고 계시는데, 올 7월에 그 제주성서 아카데미 때도 오셔가지고 그 고린도전서 강의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내년 2월 3일부터 7일까지도 또 제주성서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우리 그 박기로 목사님 거기서 해요. 그 박기로 목사님에서 그 사모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목사님도. 왜냐면 거기서 이제 무료 숙박을 제공해 준다 해가지고 30명. 왜냐면 거기 30명밖에 그걸 받을 수 없어, 장소가.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갈라디아서는 하실 거예요. 근데 다른 책에 비해서 그래도 나일스 박사님 책은 좀 그래도 읽기가 쉬워요. 각주도 많지 않고. 근데 각주 다 뺐죠. 원래 있었던 거다 빼고. 그리고 약간 좀 쉬운 말로 쓴것 같지만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그래서 뭐 나머지 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하나 좀 사서, 아니면 또 도서관에 있으니까. 제가 나일스 박사님 책은 제가 우리 도서관에 다 제가 신청을 해서 있어요. 네. 거의 다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분하고도 같이 교제를 한 이유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항상 그 신앙의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어떤 교회와의 관련성, 뭐 신앙 이런 걸 고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나온 책이 뭐 들음에서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그거는 우리 손민 사모님께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성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들을 이제 쭉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많이 얘기해요. 본인도. 저도 이제 이분하고 처음 만났는데, 자기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나한테. 나는 농담하시나? 아니 이제 뭐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말 하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아,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직접 목소리 얘기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이분처럼 이런 말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자기가 직접 그 체험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그래서 그 책, 그러니까 들음에서 믿음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굉장히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저희 집사람이요, 우리 박정현 선생님 읽었던 저기 뭐야, 그리스도 로마 종교 신학서, 이거는 첫 부분 읽다가 아, 이 책이 어려웠고 재미없어서 안 읽겠다고 딱 때려치웠는데, 나여서 박사님 책은 끝까지 다 읽으셨어,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래도 되게 은혜가 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들음에서 믿음이라는 그 책은 아마 좀더 내가 거기도 기본 주제는 그거예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나, 그건데 좀더 은혜스럽게 했고요. 근데 그 손병현 사모님이 그 저기 뭐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또 여러 사람들 도우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신학적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뭐 저는 이제 처음 뵀는데 진지함이 느껴져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혼돈이지만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쪽에 핵심 낱말도 나름대로 잘 고르셨어요. 물론 설명은 많이 안 하셨지만, 복음의 기원, 복음의 형성.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더 나아가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칼 세이건이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렇게 두껍지만 한글로도 번역이 되었고,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결국은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외계행성에 대해서, 이게 뭔가? 외계행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 궁극적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인류의 기원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고고 인류학에 좋다고 뭐 과학계도 하지만 또 종교계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창조론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래서 이제 복음의 기원이라는 걸잘 했고 복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큐 전승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수님 어록에 대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구전되어서 아마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왜냐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이제 만났고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 제자를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형성 이렇게 나돌아다니다가 그걸 이제 기록해서 이제 큐가 됐고 또 이와는 별대로 또 바울 전승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바울이 예수님 이제 돌아가 부활하시고 나서 한뭐한 10년이나 이 정도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잖아요. 그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죠, 오늘날. 시리아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때 이들이 바울이 그 안디옥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 나에서 벗은 걸첫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아마 이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약간 이제 그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것이 또 어떻게 또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한 이것이 뭐 이렇게 전파되었겠죠. 뭐 사도행전 얘기를 근거를 한다면 전파되어서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바울이 그걸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노만 페린슨 그 신약 성서 개론 신약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글로도 박수 교수님이 번역하셨는데 거기에는 개론 책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배경서하고 그다음 곧바로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신약성서에 마태가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이게 제일 처음 기록되었고 사도행전 거쳐가지고 이제 바울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죠? 그죠? 근데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바울서신이 더 먼저 기록됐어요. 이제 바울서신이 처음 기록된 게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48년도에 기록됐어요. 보통 48년, 49년. 그러니까 바울서신이 48년 이때부터 50년, 그 60년, 55년, 뭐 60년 사이에 기록됐으니까는 마가복음보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먼저 기록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큐 문서들이 있었고 큐 것이 좀 기록이 돼서 돌아다니다 물론 얘기했지만 큐는 가상의 문서예요. 발견 안 됐어요. 어쨌든 그런 전승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그게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이미 이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뭐 45년 뭐한 이때 이미 그 시리아 안디옥에 이미 그 예수님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이방인들이 그죠? 그 전파된 거는 뭐 물론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제 뭐뭐그뭐 베드로나 아니면 이제 여러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실제 뭐 베드로 실장인가요?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보문전도문 베드로가 열잖아요. 하늘에서 이제 그 보자기에 쌓인 음식이 내려오는데 그 음성이 먹으라는데 베드로는 처음에 안 먹겠다 하다가 나중에 먹자 그거 안 먹겠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깨어나서 보니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의 문을 연건 사실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바울로 알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간에 이제 사도행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그 이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 나오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사도행전 사실은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기록된 거거든요. 1세기 말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역사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 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하고 베드로가 엄청 싸우죠, 그죠?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 그 안디옥에인가 거기서 이제 식탁 공동체를 하는데 베드로하고 바울이 같이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내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 잘 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베드로를 까잖아요.
너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에서 살지 못하면서 그게 외식하느냐 하면서 엄청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굉장히 바울이 그 12사 기둥사도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은 굉장히 그 조화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그리고 둘이 막 협력해. 근데 사실 그거는 역사적인 어떤 바울하고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모습은 갈라디아에서 나온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베드로는 유대적인 어떤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준수하려고 했고, 반면에 베드로는 이제 할례나 이거 필요 없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그게 역설이 맞는데, 사도행전은 그러다가 이제 서로 조화시켜버리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 사도행전에 어떤 초대기 역사적 정황이 담아있어요. 그게 1세기 말의 정황이고, 사도행전 저자의 어떤 신학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걸 읽어야 돼. 자, 어쨌든 간에, 바울이 그첫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 근데 이제 이 나우스 박사님도 큐바에 있었고 첫 그리스도인들이 첫 그리스도를 또 바울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첫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합해 가지고 바울이 이제 자기 어떤 대속 신앙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그리고 마가도 그걸 발전시켜요, 그죠? 마가복음은 70년에 쓰여졌잖아요, 70년경에. 그러니까는 바울 서신문에 쓰여지고 마가복음 쓰여졌다는 거,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7개만 바울 썼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뭘 뺐지? 데살로니가전서. 7개 맞죠? 이걸 우리가 보통 undisputed Pauline letter, 그러니까는 바울이 확실히 쓴것 같은. 그럼 나머지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디모데, 이거는 이제 듀트로 폴린 에러.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그래도 바울의 사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쨌든 바울에서 쓴건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거는 이제 다 바울이 썼다고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훨씬 후대, 거의 뭐 1세기 말 정도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그 성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울이 훨씬 더 먼저 쓰고 그다음에 마가가 쓰고 그 얘기를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우리 복음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복음의 형성의 가장 뼈대가 뭐냐? 우리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단어 가지고 마가복음을 쭉 찾았잖아요, 그죠? 원래 복음은 유앙겔리오이잖아요. 유앙겔리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인데, 이걸 마가복음 어떻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바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다는 대속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인자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형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 잘하셨는데 이 쓰실 때이 헤타체하고 스미다체를 같이 섞어 쓴게 약간 좀 이게 문제. 예를 들면 어떨 때는 뭐 바울이 뭐 고백 했다 하고 어쨌든 했습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섞어 쓰고 계시거든요. 요건 이제 일관되게 그냥 때는 그냥 했다채로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이런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죠? 이게 뭐 최소 마가복음보다 심리상 먼저 쓰여졌는데 그러면은. 이런 바울 서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학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생애, 뭐, 예수님 어떤 사역,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어떤 그, 뭐, 말씀, 이게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죠? 여러분, 사실 보시면은, 한 예수님이 중요하다면, 뭐 예수님 했던 뭐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옮기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께서 뭐 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주의 만찬 뭐 이때 뭐 주께, 뭐 주님께서 뭐 그거 외에는 특별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아니 예수님이 중요한데 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그걸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어떤 말인 어록이나 어떤 사건 이런 거다 빼고 딱 요약을 하잖아.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5장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를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으셨다. 이거 캐리그마야 캐리그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신학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를 좀 굉장히 좀 요약을 한 거예요. 요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이제 대속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구약의 어떤 그 메시아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의 상상이나 아니면 이제 제사의 어떤 그 속죄 뭐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서 좀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죠. 네. 자, 수업투를 위한 질문 세 가지도 잘 하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격 한 500명이 넘는다. 이 말은 누가 했어요? 이건 바울이 한 거죠, 그죠? 바울이 했죠. 여러분 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한몇번 정도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몇번 정도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공생에 몇번 정도 나타나신 줄 아세요? 한 7번 정도 나타나요, 7번 정도. 그래서 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모였을 때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뭐, 하여간에 그 청년에게 나타나시고,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 우리 한번 본문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만난 그 천사나, 뭐, 천사는 마태복음이 천사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은 청년, 내 안에서 그로스, 그 다음에, 누가는 뭐라 그래요? 두 사람, 두 남자. 요한은 뭐라 그러죠, 요한은? 하여튼간에, 이게 다 달라요. 예, 다 다르고. 그러니까 500명이 넘는다는 것도 사실은 바울이 이제 그렇게 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했을 때그 우리가 나중에 지난번에 봤지만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어떤 그 묘사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 그리고 거의 주목으로 다르고 그래서 결론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러니까 자기 경험한 신앙 고백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열두 제자들의 어떤 신학은 우리가 그 Q하고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Q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 바울처럼 보지 않았죠. 바울처럼. 왜냐면은 예수님의 어록을 중심으로 봤으니까.
네, 근데 뭐 잘, 나름대로도 뭐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잘또 정리를 하셨고 또 이렇게 고민하신 심정이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질문 있어요? 에서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김현수 선생님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는 아직